안녕하십니까? 유니크 TV의 이성필 목사입니다. 거룩한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지혜도 좋고 강한 것도 좋지만 평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은 감사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가 행복하려면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버리고 오직 감사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하루만 아니라 평생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있을 때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으고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자루 속에는 너희들이 하나씩 가져갈 빵이 들어있으니 꼭 한 개씩만 가져가고 내일 또 오면 빵을 주마. 아이들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자루에 달려들어 큰 빵을 골라들고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레첸이라는 소녀는 서 있다가 마지막 남은 제일 작은 빵을 집어들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어제와 같이 아이들이 빵을 집어들고 집으로 가기 바빴습니다. 그레첸은 맨 나중에 남은 작은 빵을 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먹으려고 빵을 쪼개보니 그 속에 50센트 은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레첸이 이 은화를 가지고 그 노인에게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는 거란다. 이 아이의 감사가 기근 중에 곤란했던 한 가정이 복을 받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한 가정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지방 정부가 복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엔터프라이즈라는 곳에는 해충인 목화벌레를 위한 기념탑이 있었습니다. 이 탑이 세워지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1895년 목화벌레 피해가 극심했을 때 이 지역의 주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주 수입원이었던 목화 재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 대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콩을 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19년 이곳 땅콩 생산량은 미국 제1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해 주민들은 기념탑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는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된 것입니다. 감사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질병은 감사 불감증입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삽니다. 욕구 불만이 가득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격언에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의도적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또한 감사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자신보다 위를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자신보다 아래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에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협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을 걸쳐져 있다면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놓았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감사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사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됩니다. 몸이 불편해도 감사가 됩니다. 수입이 좀 적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믿음, 이렇게 감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